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다 분류, 오늘은 관성 과다. 사주에 관성이 지나치게 많다 또는 관성이 3개 이상 있다. 이 관성 과다를 할 차례인데, 여기 위에 프린트물에 보면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여기는 예문이 어떻게 되냐면, 임자년에 개축월에 병진일에 병신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자 사주입니다. 병화일간인데 이렇게 축월이면 이게 해자축월 중에서 늦은 겨울이다. 봄 되기 직전인데, 최자축월에 자축합은 방합이고요. 신자지는 삼합이다. 이 사주에 방합하고 삼합이 같이 있는 것도 혼잡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재가 있고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관살 혼잡 그러는데, 관하고 살하고 혼잡 그러는데, 이 혼잡이라는 것은, 섞여 있다는 것은, 기운은 탁해진다. 그죠? 기운은 탁해지지만 내가 정관도 쓸 수 있고 편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탁하지 않은 기운은 한쪽 길로 간다면은, 이게 섞여 있는 것은, 탁하다는 것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진로를 바꾼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혼잡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나쁜 걸로, 이제 기가 순위를 해야 되니까 나쁜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혼잡된 사주가 오히려 사회생활에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3년 정도 아니면 수시로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혼잡 지명이 오히려 편하다. 이 사주도 보면요, 병화일간에 이게 관이고 이게 살이다. 관살이 혼잡돼 있다. 그죠? 혼잡돼 있는데, 그 다음에 삼합은 사회생활의 합이고, 신자진 삼합은 가을과 겨울과 봄에 합니다. 수니까 사오미 여름에선 빼고, 가을과 봄, 겨울과 봄의 합이니까 이건 여러 군데에서 합이 된 거고, 방합은 해자축이니까 딱 한 지역에서만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합하고 방합도 혼잡이 돼 있다. 수가 두 가지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비록 수가 이게 세 개지만 세 개도 굉장히 많다. 많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 신자진 삼합도 있고 해자축 방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금이나 진토나 축토나, 오행은 토고 금이지만, 이게 수로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큰데, 그렇다면 이 병화는 일반 논리로 따지면은, 도저히 수가 많다 보니까 병화는 수에 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병화는 빛에 가까워서, 빛은 물로는 못 굽니다. 못 구고, 이렇게 개수나 하늘의 가랑비나 소낙비나, 이 비는 병화를 이제 어둡게 할 수 있지만, 흑운 차이를 할 수 있지만, 빛은 수로 끌 수가 없다고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화는 열에 가깝고 빛이 차선이고, 병화는 빛이 오리지널이고 열이 차선인데, 물론 정화도 빛이 될 수도 있죠. 이것들은요, 수로 정계충이나 병임충이 빛일 경우는 못 군다고 생각하셔야 돼. 수국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오행의 개념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병화가 물론 너무 힘이 없으니까 수에 종할 수도 있지만, 천간의 갑부터 개까지 중에서 병화가 가장 무주의 총사령관. 병화는 종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일간은, 물론 이 병화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종하기 어렵겠지만, 종을 안 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관성이 관정관, 평관, 정관,
이렇게 세 개지만 계절도 추월이고 다 바뀌어서 굉장히 관성이 과단 사주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오행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데, 신약한 사주가. 근데 이제 이 지금 여기 뿌린 틈으로는요, 억부론을 좀 중심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과단 사주가 이 사주가 굉장히 신약해서 힘이 없어서 맥을 못 추냐 이렇게 생각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뿌린트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격의 변화, 압박감, 초조, 불안, 심리적 안정이 어렵고 심하면 피해망상적이다. 뭐냐면 나를 극하는 극하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초조하고 힘들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허약하고 나를 공격하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건강 부실, 신체 장애 발생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육신으로 따지면 편관하고 상관이 병의 근원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해. 네? 병의 근원이다. 물론 이 병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복사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육친별, 십성별로 또 병을 구분할 수도 있고 오행별로 할 수도 있고 장부별로 할 수도 있는데 장부별 아시겠죠? 목은 간이고 이렇게 장부별. 그 다음에 장부를 떠난 인체 뭐 코다 기관지나 부위별로 할 수도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자체로 갑은 뭐 머리다 을은 목이다 이런 식으로 글자 자체대로 이는 뭐 척추다 허리 기둥이다 이렇게 할 수, 글자 자체 구조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질병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복잡한데 일단 육친으로 하면은 편관과 상관이 건강을 해치는 편관은 나를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글자고 상관은 나의 기운을 너무 뺀다. 식신과 상관이 내가 출력인데 상관은 지나친 출력이에요. 식신은 적당한 출력, 알맞은 출력이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난 게 상관이야. 그래서 건강 부실, 신체 장애 발생 소지가 있다는데 가장 신체 장애, 불구자 사주를 보는 방법은요. 자, 이 사주 팔자에서 일지가 궁으로 따지면은 이게 배우자 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깔고 앉은 자리고, 안방 궁이, 배우자고 안방도 되고, 내 몸도 되고, 그죠? 내가 정신이면 몸이니까, 내 아랫도리는 이 몸인데, 이 몸이 진이 을계문데. 내 몸에서 투출한 글자가 철자계 흉신이면요, 불구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지가 내 몸에서 나간 글자가 아주 흉신일 경우에 불구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편관과 상관이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괴롭힌 사주가 되면은, 이 사주 그렇잖아요. 이게 식신상관이죠? 상관,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건강부실, 신체 장애 소지 있다. 이건 전부 억부론에 기여한 거예요. 실지는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억부론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관제 구설수 시비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관운이 오면은, 뭐 정관운도 운인데, 편관운이 오면은 항상 우리가 편관은 세운에서 편관운이 오든지 대운에서 오면은 다칠 수나 사고 수나 수술 수나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수입니다. 경찰서나 법원에 갈 일 아니면 딱지 떼어서 벌금 낼 이런 것들이 편관인데 그래서 이 관제 구설 수가 있고 시비 수는 편관은 깡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깡패 아니면 군검경이니까. 군검경이 잘할 땐 좋지만 5.18 같은 경우는 고약하죠. 군검경이. 이 평관은 깡패나 호랑이. 평관운이 되면은 호랑이를 만났다.
깡패를 만났다. 그럼 평간은 내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깡다운은 세다 안 세다? 깡다운은 세집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관운을 만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관성이 과다한 사주에 관운을 또 만나면 안 되겠죠. 관운을 만나면 사고 조심이 나는데 몸으로 안 떼면 몸이 다치거나 아프지 않으면 관제수가 올 것이다. 물론 흉한 사주는 둘 다 와요. 내가 말 맞다나 음주로 누굴 콱 치어가지고 나도 다치고 관제도 이런 수도 있어요. 이건 아주 운이 나쁜 거죠. 나쁜 건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험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은 재물복이 없고 몸이 아프면 재물은 준다. 이게 이제 신이 해주는 일이니까. 둘 다 좋은 사람은 아주 특이한 극히 좋은 사주고 둘 다 나쁜 건 지독히 나쁜 사주. 이건 빼자, 그죠? 빼고. 그건 완전 열의 병력이 빼버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효한 자식이 두기 쉽다. 자, 이 사주는 남자인데 관성이 우리가 말하는 관성은 경찰도 되고 아플 수도 있고 나를 극하니까 규제 통제를 넣어봐도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호레이가 버글버글 하니까 그죠? 심장이 이 사주는 특히 심장이 나쁘겠죠? 수가 많아서 화가 괴로우니까 심장이 뭐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자식이 무지 많잖아요. 자 정관, 평관, 정관 있는데 이 지장가 돼 있지만 신자지는 삼합이 삼합 그죠? 삼합에서 이게 수인데 삼합은 항상 많다 아니면 크다 이런 개념이다. 그죠? 많다 크다 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옛날에 재벌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자식이 18명 나타났다는 거 있잖아. 이게 다 지장가 속에 들었으니까 이 속에 듣고 숨어있는 자식이잖아. 그죠? 삼합하게 되면 삼합은 많다 아니면 크다. 호수가 10개 있다면 큰 호수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삼합은 많다 크다야. 그러면 이렇게 삼합으로 있으면 양지 사방에 있는 거고 그죠? 숨은 자식이 있는 거고 방합으로 있으면 정해져 있다. 숨어 있어도 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들끼리는 혼잡돼 있잖아요. 관살 혼잡. 비경겁자가 아니니까. 비경겁자 이게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친아들, 배다른 아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배다른 아들. 이 사람이 씨를 딴 데 뿌렸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가 나를 괴롭히니까 관성이 과다하던 것은 남자로 보면 자식이 많은 거 아니야. 여자로 보면 남자가 많은 거죠. 남자. 그래서 불효한 자식이 두기 쉽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성 많은 경우는 아예 자식 없는 사주도 있어요. 다자는 무자다. 다 태과는 불급이다. 태과 불급이란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과유불급이 정확한 한자예요. 우리가 한자 시험 보러 가면 태과 불급 쓰면 무조건 틀리고 과유불급 해야 돼. 과유. 과유불급은 과자는 지나친 거고 유자는 모지라는 거야.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는 얘기야. 과유불급이라는 거는요. 많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것은 못 미치는 것만 못하다가 그 과유불급인데 태과불급이란 말은 그냥 일본에서 만든 한자 소지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서 비경겁제가 되게 많은데 형제 많습니까 그랬더니 딸랑 하나인 경우도 있어. 그게 다자무자야. 너무 과하면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자무자 과유불급이 뭐냐면 저녁 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해장술 먹는 게 과하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야. 어? 해장술 먹는 게 과하게만 없애버리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은 경험상 없어요. 자 그래서 남자는 관성이 많으면은 악처를 만나기 쉽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금이 재성인데 금이 지금 자꾸 금생수를 해주니까 금생수 이 사람한테 해로운 글자를 아들을 딸을 자꾸 부추겨서 아버지 조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금생수 생한다 살을 생한다 관은 재생살 그죠?
이 사람은 돈 벌면 더 힘들겠죠. 이러면 돈 벌면 수가 커지니까. 이런 사람은 돈 벌면 몸이 아프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죽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어?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악차를 만나기 쉽다고 돼 있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주에 관살이 많은데, 관살이 부담스러운데, 그죠? 수가 부담스러우니까 금수가 무조건 나쁘겠죠? 이런 거야.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가 지금 아주 나를 괴롭히는 흉신이다, 흉신. 흉신인데, 금이 오면 금은 수를 생해주잖아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 금이, 이게, 이거, 이거는 이, 이걸 도와주는 이게 구신이죠, 구신. 그죠? 구신인데. 그러면 이 수를 힘을 빼주는 놈이 좋겠죠. 수가 힘이 빠지려면은 식재관이 빠지니까 식재관. 식재관은 항상 내 힘을 빼는 거야, 육신으로. 그죠? 수생목, 그죠? 수국화, 토국수. 이 제가 이렇게 수국화를 하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힘이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집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재성이 가장 사주에 목이 간장인데 가장 간을 괴롭히는 무조건 재성이야. 돈 벌면서 피 말려갖고 간암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재성이 목이면 더하겠지만 재성이 어떤 오행이라도 가장 간암에 큰 게 재성이에요. 얼마나 돈 뜯겨봐. 돈 5천만 원 팍 뜯기면요. 돈만 뜯기면 몸도 치고 나가. 병까지 얻어요. 어저께 테레비보니까 7천만 원 때문에 가족 넷이 자살했더만. 자식 하나씩 안고서 차에서 연탄불 켜놓고 죽었더라고, 번개탄고. 7천만 원 빚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식재관은, 식은 수생문에 힘을 뺀다고 치, 식신은요, 힘을 적당히 빼는 거고요. 상관은 힘을 확 빼는 거야. 그래서 상관은 설기가 심한 거고. 재성은 내가 돈 벌면서 수국한 남을 뚫어져 패면서 지치는 거야. 때리면서. 뭐 관성은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러면 내가 피곤하니까. 그럼 식재관은 힘을 빼고 인비는 힘을 보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육친으로 가장 간단한 논리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비경겁재는 천간에 있는 것은 힘 도와주는 척하면서 별로 안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 천간은 머리니까 몸으로 실행은 안 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똑똑한 여자를 만나면 오래 못 산다. 미련하고 후덕하고 못생기냐. 이건 너무 이거 미투인데. 이건 내가 저 이거 해왔지만 문제 있다, 그죠? 요새 그 미국의 미스 월드, 미스 아메리카 뽑는데 저 흑인 다 됐잖아요. 지금 미가 기준이 아니고 무슨 뭐 내면의 세계, 봉사활동 뭐 이런 걸 주로 뽑는다는데 그렇게 뽑아다니면 전부 이쁘더만. 보니까 몸에도 좋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돈 욕심 부리면 담배. 돈 욕심은 제가 관을 생하니까, 그죠? 힘이 더 빠진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축 중에 신금이 있고 신 중에 경금이 있는데 이건 정재고 이건 편재다, 그죠? 자, 그럼 과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병신합했잖아요, 그죠? 물론 합을 보면은 이제 다 적어 봅시다. 신은 신정무고. 신정무가 아니구나. 축선생 계신기요?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만, 어떤 거 보면. 계신기고, 이건 을계무. 이건 뭐요? 무임경이다, 무임경인데. 일간하고 이 축 속에 들은 신을 합을 하잖아요, 그죠? 합을 하면 부부가 맞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무기합을 했다, 몸끼리 합했다, 그죠? 이렇게 을경합도 한다, 그지? 이렇게 항상 정재, 편재라도 암합을 했든지, 암합, 아니면 명암합을 했든지, 아니면 일지에 딱 제자리 있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 자식이 여기 있잖아요.
자식하고 같은 기둥에 있든지 이래야 처가 확실해지는 거야. 그렇죠? 첫째는 일지에 재성이 있든지 정편제. 두 번째는 자식성하고 한 기둥이나 옆에 바로 근처에 있든 합의돼 있든, 이게 좌축도 합이잖아요, 그죠? 있든지 한 기둥에 있든지. 세 번째는 일간과 합을 하든지 일지와 합을 하든지 일지 지장관과 합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돼야 부부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이게 을경합이 되니까,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이 남자의 여자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합했으면 본래 이 여자는 유부녀였던 여자였죠. 유부녀인데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왜냐면 이게 을경합도 되니까. 이 병화는 신금화, 이렇게 되면은 병신은 물론 둘이는 합은 안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여자, 그죠? 이 사람의 여자인데 헤어졌든가 사별했든가. 병화가 신금이 병지잖아, 병지. 이 병지야, 병지. 병지니까. 12운성으로 병지입니다. 어? 병지. 태양이 가을 되면, 아니면 전체 신시가 되면 슬슬 힘 빠지잖아. 태양은 아침에 딱 힘을 올려갖고 낮에 쨍쨍하다가, 그죠? 신시가 되거든. 가을 되면 가을 태양빛이 세지만 일단 기는 꺾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부궁을 보는데 무조건 정제를 아내로 본다, 이 개념보다 한 칸 더 나가셔가지고 좀 정밀한 기술을 키워라, 이제 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이 사주 여자라면 관이 많잖아요. 여자라면 관이 많잖아. 여자라면 관, 남자가 많잖아. 여자라면 또 관은 나를 지배하고 누르고 억누르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여자는 억눌려 있다, 안 눌려 있다? 여자는 우리나라 보면 좀 억눌려 있어요. 음이니까. 여자는 음이니까 좀 억눌려 있는 상황이고, 남자는 양이니까 좀 삐딱한 설치는 상황인데, 여자는 특히 음인데, 관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하고 인성이 이게 음에 가까워, 음에. 식신, 식상이나 재 이런 건 양에 가깝고, 성격이, 성향이. 자,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남자는 양에 안 차고 남자를 무시. 이 남자가 굉장히 세죠? 남자 형제간이 많다 적다? 형제는 비견급자가 세고 남자들이 세단 말이야. 세. 고집도 세고 주관도 강하고, 그죠? 웬만한 남자는 양에 안 차고 남자 무시하고,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지 하고 원망하는 여자. 남편에게 불만 무시하는. 보통 이런 경우에요. 결혼 안 하고 남자 기피증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내 경험으로는 남자 기피증이야. 남자 결혼 안 하고 남자만 보면 혐오를 해. 에? 왜냐면 이런 남자 누가 좋아하겠어. 신앙의 귀에서 맹신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 뿌리치고 막 교회 가서 푹 빠진 사람 있잖아. 막 시어머니가 와서 말리고, 뭐 누나가, 뭐 오빠가 오고, 소용없어. 푹 빠진 사람. 왜냐면 이 사주는 수가 너무 강하니까 목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깡패나 호랑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면 뭐죠? 사탄이 바글바글한 거잖아. 사탄이 바글바글하니까 목사가 인성이 유일한 나를 살려주는 거야. 인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맹신자 소지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관살이 많으면 관성이라는 건 날 통제하고 누지르는 거잖아. 그죠? 누지르는 게 많으면 내가 활동이 잘 안 되니까 머리만 발달한다. 그죠? 몸을 잘 못 쓰니. 이렇게 생각이고. 직장 이동, 이건 직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삼합은 뭐라 했어요? 많다. 그죠? 뭐가 많다? 직장이 많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다녀서 저기, 6개월에 한 번씩, 그죠? 1, 6수니까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옮기겠지. 많다야 많다. 아니면 큰 직장을 갈 수 있어서 맥을 못 준다든지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내가 이제 칠살, 귀살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구분을 좀 해놨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우리가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데, 편관 이렇게 있는데. 편관을 딴 말로 칠살 그러는데,
혈액형관이 길작용할 때는 칠살이 아니죠. 살이 아니잖아. 그죠? 이 사주는 무조건 수가 흉신이죠. 흉신. 그래서 이제 평관이 두 개 정도 있으면 너무 세죠. 그때 칠살로 본다. 정관이 두 개가 있다. 정관이 두 개 있다. 어떤 책에는 정관만 세 개 있으면 거기까지는 이쁘게 봐준다. 정관이니까. 정관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1위만 있는 게 좋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딱 공무원 들어가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게 정관 딸라 하나야. 변화가 없으니까. 그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정관이고 평 1위만 있는 게 좋은데 지금은 1위 갖고 안 돼. 옛날 학설이야, 옛날은. 그 다음에 평관이 두 개쯤 되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 되죠. 그죠? 그러면 평관에다가 정관이 있어도 칠살이야. 그죠? 나쁜 놈하고 같이 있으면 나쁜 놈 되잖아. 깡패 친구 만나면. 이 친구들이니까. 그 다음에 세 개 이상 있으면은 귀살이다. 귀신이신 것처럼. 이 사주, 그죠? 이 수맥에 당하게 산다고 했어요. 이 수맥에 당할 것 같아요. 수맥에. 예? 이 사주는 병화일간이라서 불구자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살이 왕하다. 살왕. 근데 살왕한 것보다 식신상관이 아주 왕한 게 더 허약해요. 식상이 내 기운을 많이 빼기 때문에 너무 허약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명하는 날, 일지는 식상운에 많이 죽어요. 식신상관일에 목숨을 많이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나머지 물론 뭐 명줄 보는 게 따로 있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주를 하나 더 올리면은 이게 또 남자 사주인데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가 일간이 을목인데 사유축 합도 있고 사유축 이사도 사유축 합을 것이다. 그죠? 을목이 한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옆에 바로 신금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을목한테 개수를 물 주면 힘들겠죠. 무슨 얘기냐면 을목은 화초인데 화초가 되고 갑목에서 이 위에 있는 부분 잎사귀하고 가지 잎사귀 잎은 이거 다 이제 을목인데 추월이면 바짝 추운 겨울이잖아. 겨울에 이 을목이 도저히 길을 피지 않고 딱 얼음 숲속에 딱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겨울에. 그럼 이 사주는 거기다 옆에 신금도 있고 이 을목하고 힘이 되고서 저살기 바쁘겠어요. 저살기 바쁘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이 화라는 놈이 화가 아니고 사유축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계절도 축월이고 이 사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도 위에 바로 신금이 걸터앉고 있단 말이야. 그 개수라는 게 겨울의 개수가 그죠? 겨울에 가뜩이나 물 주면 더 힘든데 꽁꽁 얼음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이 사주도 바로 옆에 을목 옆에 신금이면 칠살이 신금은 을목을 보면 작살을 내는 글자입니다. 특히 신금은 을목을 박살내고요. 신금은 갑목한테는 깰짝대는 거야. 어떻게 해보지 못해. 그렇겠죠. 형상이. 경금은 갑목으로 탄다? 박살낼 수 있다, 그지? 경금은 을목을 박살 못 낸다, 그지? 을경 합이고, 땡크로 풀을 밀고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요. 경금은 을목을 어떻게 처칠 못 해? 을경 합이다, 그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서 을경 합입니다. 신금은 갑목을 제대로 이렇게 내가 통제나 막 탁 자르질 못하잖아. 만약에 신금 이렇게 된 사주가 있다면 이게 남자면 이게 자기 아내잖아요. 이 남자가 아내를 만족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키는 거야. 깰짝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금한테 갑목은 좋은 거야. 갑목한테 신금이 괴로운 거지.
근데 이 사주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일간 을목이, 자, 그러면 정 힘드니까, 금에 종한다. 종살격. 종살격을 하자니, 지금 을목이 하나가 더 있고, 야, 나 포기하고 금으로 가겠다. 그지? 그랬는데 옆에 형제가, 야, 우리 형제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 힘도 없으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라는 놈이, 이게 사유축을 합을 하지만, 그래도 이건 무경병이에요. 그죠? 화라는 본성은 갖고 있다. 그지? 갖고서 언제 화로 살아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건 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깔끔하게. 종살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우리가 그냥 억부론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면 아주 뭐 위축되고 힘이 들고, 그죠? 맥을 못 추고, 뭐, 불구자 소지 있고, 지체 장애 소지도 있고, 그죠? 맹신자 소지 있고, 아주 위식돼서 정신, 이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격사주라는 살격사주. 무슨 우리가 뭐 정제격, 편제격, 정액기 살격사주라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호랭이가 살이 깡패 우글우글한 사주야.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깡다구가 무죄 세든지 아주 그냥 덩치가 크든지, 예? 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죽어야 되잖아. 이런 사주는 말 맞다나 태어나서 좀 더 죽어야 되잖아요. 단명. 실제 살격 사주들이요. 굉장히 이 사람 키가 1m 뭐 80몇 cm라 그래. 예?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똘똘한 젊은이야. 그냥 보면 도저히 을목이 뭐 잘하지 않았을 것 같잖아. 이런 경우는 안 자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이 을목은 한겨울에 태어나서 지금 찬물을 주는데, 그때 병화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을목은요, 겨울에 태어나면 왜소하다고 돼 있어. 여기 병화를 봤으면 이제 많이 크죠. 근데 여기 계수를 봤기 때문에 키가 작고 아담한 사람이 조그매. 여기 병화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살들이 왕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선 몸을 불리거나 실력이 뛰어나거나, 그죠?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살격사주들이 강합니다. 그 대신 실지는 여리겠죠. 실지는 굉장히 여려. 마음은 굉장히 여린데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을 할 수밖에 없잖아. 살라면. 굉장히 여린 사람이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나라 항우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집에 가면 항우 그 여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살격 사주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또 일간 역이나 옆에 평관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강합니다. 자기 바로 옆에, 일간 바로 옆에 평관, 이건 뒤에 평관 있으면 평관은 깡패고 호랑이고 평관은 총칼이야. 내 옆에 목에 칼을 딱 대고 있는 상황이야. 굉장히 강하다. 이런 사주들을 많이 접할 텐데 이걸 그냥 억분으로 봤다가는 많이 낭패보고 틀립니다. 이 사주는 억분으로 봐도 이 사주는 내가 병화보고 잘하려고 드는 사주고 이거는 잘하고 뭐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막강하게 몸을 불러야 되는 사주 그런 거죠. 그게 다르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쉬었다 합시다.